현직 작가분, 뭐 디자이너, 메이커이신 분들, 그다음에 뭐 3D 프린팅 갤러리 관장님, 뭐 큐레이터분, 뭐 인사이트를 가지신 우리 디자인학부 교수님, 그다음에 이런 그 디지털 메이커 시대에 디자인의 벌리고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법학 전문 대학원 교수님까지 조금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이렇게 유익한 이렇게 연사님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재미도 있겠지만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저희가 뭐 다들 바쁘시니까 그냥 지체 없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나중에 소개도 하시겠지만 3D 프린팅 전문 갤러리를 운영하시고 있는 최성권 관장님이십니다.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보다 더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많은 자리를 다녀봤는데 이 자리는 일단 건물이 압도적으로 아름답고 이런 데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혜택 받으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는 그 3D 프린팅 전문 갤러리를 운영하는 그 최성권 관장이고요. 작년에 갤러리를 만들어서 관련된 분들과 많은 협업을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는 이제 디지털 디자인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프린팅하고 디지털 디자인은 뭐 당연히 관련이 있어서 어떻게 오다 보니 이쪽을 계속 하게 됐고 또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게 지금 35분에 시작을 했으니 정확히 20분 내로 끝낼게요. 제가 이렇게 짧게 끝내는 걸 잘 못해가지고 늘 좀 남한테 피해를 줬는데 오늘은 반드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겉에 보이는 것은 저희가 두 번째 작가가 한 그 하프토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디지털 데이터고 이것을 프린팅을 해가지고 일부는 금형으로 만들고 예, 일부는 또 프린팅 버전으로 해서 작가의 작품을 만드는 쪽인데요. 이렇게 이제 저희는 그 한국의 유명한 아티스트들, 작가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믿어요. 그리고 그 작가들이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해서 또 국내나 외국으로 알릴 수 있는지. 네, 3D 프린팅 시대에는 사실은 누구나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는 하지만 누구나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포커스를 이쪽에 두고 TV를 시작을 했어요. 국내에서 있는 유명한 작가들 아니어도 혹시나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면 나중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 주제는 3D 프린팅 시대의 콘텐츠의 변화와 비즈니스인데요.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비즈니스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다 그 부분으로 할무를 할 것입니다. 그 아시다시피 첫 제가 세션이기 때문에 그래도 프린팅의 기본적인 것들은 그림에 보시다시피 적층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금형체계 공구를 이용해서 만들던 한계를 좀 극복하고 어떤 형상이든지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적층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이 생겨요. 그런데 이것이 30년 전에 만들어졌던 기술이고 지금은 이런 기술들이 상당한 진전을 거쳐서 지금은 상당히 좋은 면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적층을 한다는 것이 단지 물건을 만드는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뭐 기계 기술하고 레이저 기술, 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술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작품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것들은 오늘은 설명을 안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든지 싸서 만드는 개념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만들려면 디지털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디지털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 더 겸손한 자세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디지털 데이터를 가지고 중노동에서 만들어줬으면 그냥 그림이나 이미지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디지털 데이터는 바로 팔 수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콘텐츠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이런 디자인이나 데이터를 만드는 일들을 이제는 조금 더 예전과 다른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본 거죠. 실제 이제 이런 디지털 데이터들은 그 프린팅 과정을 거쳐서 프로토타입이나
엔드 유저나 파이널 파트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예전에는 모형 수준에서 물건을 실제 쓸 수 있는 제품까지 어느 정도 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금형을 어느 정도 대체할 정도의 소량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잘 갖춰질 것이고요. 스마트 팩토리와 함께 3D 프린팅은 그 안에 중요한 인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역사적으로 쭉 살펴보는 건 너무 시간이 걸리니 우선 보시면 저희가 옛날에 88 올림픽 할 때 첫 상용 장비가 여러 나라에 나갔어요. 개발은 한 3, 4년 전에 했지만 실제 상용화는 88년도에 돼서 액체 타입의 사실은 그 장비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30여 년이 흘렀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초기에는 기존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잘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재료들이 한 10여 년 이상을 재료들이 물성치가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3D 프린터로 물건을 만들어서도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대중화가 되면서 지금은 누구나 3D 프린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3D 프린팅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 뭐 동전의 양면처럼 아무리 좋은 기술도 분명히 반대급부가 있듯이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이 이 프린팅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개선할 것을 찾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한 3년에 한 번씩 이제 외국에 나가서 이 트렌드를 보았거든요. 근데 2007년에 제가 유로몰들 처음에 갔을 때 이게 플라스틱이 많았어요. 외국도. 그런데 작년에 유로몰드에 가니 플라스틱이 거의 나오질 않고 한 30%? 나머지 70%가 금속이에요. 금속. 그래서 그만큼 기술이 점점점 산업의 뿌리로 이동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한국은 기술적으로 보면 플라스틱 시대예요. 그런데 유럽이나 선진 미국 같은 경우는 철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3D 프린팅 기술이 초기에 출발하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리고 국내 여건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지만 다행히 이제 한국에서는 2년 전에 전략기술 로드맵을 만들어서 2025년까지 세계 한 3대 그래도 뭐 그 3D 프린팅 대국을 만들겠다는 개념으로 뭔가 로드맵을 짜놨어요. 그대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건 트렌드가 아니라 실제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갖춰져서 이제는 제조업의 일환이자 만드는 사람들의 중요한 도구가 된 거예요. 방식들은 기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AS팀, 미국 AS팀에서 정한 7개, 7가지 표준 방식 중에서 하나를 빼고 6가지를 전략적으로 밀기 시작했어요. 종이 타임만 빼고 나머지는 기술 개발이 들어갔고요. 우리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금속 부분을 먼저 투자를 하고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들은 저렇게 로봇이나 다양한 형태로 앞으로 나올 건데요. 실제 요즘은 어떤 기술까지 진전을 했냐면 보시다시피 로봇이 안에 들어가서 모든 공정을 사람이 손이 닿지 않고 프린팅과 후처리까지 마무리를 해요. 그래서 이런 빌드 플랫폼에다가 로봇가 날라주면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어지는 프린팅에 의해서 제조가 되는 시대죠. 예전에는 여러분이 단일 프린터를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건 언제 저게 산업에 쓰일까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쪽에 벌써 특허를 상당량 확보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조그만 프린터 하나 만드는 것만 신경 쓰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조업 4.0 시대에는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로 가잖아요. 스마트 팩토리는 전사적 관리 시스템으로 다 모든 게 다 인티그레이션 돼요. 그러면 이런 로봇이나 이런 걸 통제하에서 다 만들게 되거든요. 사람이 들어가서 이런 해로운 이런 화학물질을 만질 일이 없죠. 지금은 사실은 대개 과도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재료가 상당히 3D 프린팅에 중요해요. 아무리 이렇게 하드웨어가 좋다 그래도 재료는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잖아요. 3D 프린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보다 재료예요. 스마트 이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 게 많고, 근데 재료가 아직은 불안정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료공학이나 이쪽에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이쪽에 접근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나노기술이 이쪽에 접목이 되면 지금보다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아주 기능적인 어떤 형태의 옷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부에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3D 프린팅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보시다시피 액체 타입이 전 세계적으로 잘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폴리머, 그 다음에 이제 가루 타입인데, 앞으로는 가루 타입이 상당히 증가를 할 거예요. 네, 저게 금속을 만들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비용이 비싸서 제가 이런 볼펜을 하나 이렇게 만들더라도 이게 70만원짜리 볼펜이에요. 이게 동으로 만든 거거든요. 3D 프린팅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티타늄으로 만들어도 되고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도 되지만 아직은 가격이 맞지가 않죠. 그런데 중요한 아주 보호구가 지산업 의료 쪽은 사용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네, 타이타늄이나 코발트 크롬으로 치아나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리고 재료는 보시다시피 약 300여 가지 정도가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금속부터 바로 음식 바이오까지 되고, 기존에는 이제 유리도 프린팅이 돼요. 그래서 2년 후에는 초정밀 유리 프린터도 나올 것이고 아마 광학 산업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은 지금 현재 이런 몰드나 이런 주형에 의한 형태를 만들었다면 초기 이제는 금형을 받죠. 그동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서브트랙티브라고 하시는데, 이제 실제 이런 첨삭 가공에서 에디티브 매니팩처링으로 전이가 되면서 이 사업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에 조금 더 풍성한 아이템들을 나타내고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비즈니스를 찾는데 분명히 중요한 이점포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점들은 워낙 많은데요. 실제 비즈니스를 할 때 이 중에 두세 가지만 포함돼도 3D 프린팅을 활용하는데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맥킨지 보고서에서 2013년에 초기 시장에 대한 비전을 조금 보여준 게 있어요. 시장의 어떤 파급 효과를 나타냈는데, 금액보다는 초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상품군들이 있죠. 금속으로 만드는 것도 있고 일반 조그만 소비재도 있는데, 소비재 디자인 분야에서는 아주 하이 커스터마이제이션 상품 가치를 갖는, 밸류를 갖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특세를 할 거라는 것이죠. 실제 자료 분석을 여기 3D 프린팅 하신 분들이 잘 보면 실제 이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자, 디자인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3D 프린팅 시대에 이거예요. 뒤에 있는 커스터마이제이션 된 디자인으로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량 생산돼서 가격 대비 경쟁력이 뛰어났지만 이제는 그것이 뒤편으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커스터마이제이션 상품들을 소비자들이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그냥 대량 생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소비자들이 과연 끝까지 그럴까요? 3D 프린팅은 커스터마이즈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할수록 소비자들도 눈을 뜨기 시작할 겁니다. 그만큼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 준비되어야 되고 마케팅도 준비해야겠죠. 그래서 그거는 곧 어디를 향하느냐? 인간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죠. 우리가 아무리 금형으로 잘 찍어도 디자인이 안 좋거나 사용자의 소구점을 읽지 못하면 팔 수가 없어요. 3D 프린팅이 아무리 재주가 좋다고 해도 디자인이 안 좋거나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일반인들한테 소구점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가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보면 그동안 우리가 금형 체계에서 대량으로만 해서 가격 대비를 맞췄던 것들이 소량으로 이렇게 물건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새로운 더 좋은 자기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쁜 점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신호로 사업을 보시고 이 통찰력을 얻는 게 낫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이 3D 프린팅을 가지고 혜택을 보고 있어요. 의료 쪽에서는 이런 히어링 에이드 같이 보청기 것들은 귀가 다 다른데 이렇게 저렴한 값에 출력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콘이나 브릿지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뭐 깁스 같은 거는 조금 뭐 장난스럽긴 해도 저건 사실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 나온 디자인이에요. 원래 깁스를 미국에서는 1년에 몇천 톤의 폐기물이 나온대요. 깁스를 분해해서 버리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디자인인데 매스컴에서는 뭐 새로운 깁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에 이런 부분들 보세요. 얼마나 유용을 합니까? 그죠? 최근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골라서 쓸 수 있는 이런 의자 부분이나 이쪽 프레임 부분이나 이런 캐스터 부분이나 이런 거를 다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요. 이런 예전의 것이 지금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선택하면 패턴까지도 내가 물론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윤택한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이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지는 한번 두고 볼 일이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사실은 상당히 고강도의 3D 프린팅 재료로 만든 거예요. 이 손잡이는 사실은 선택적 레이저 소결을 이용했고요. 위쪽은 그 듀라폼이라는 아주 강력한 재료인데요. 충격강도가 상당히 세요. 기존의 SLA 타입은 취성이 앞에서 잘 깨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고 온 볼펜이 이 볼펜인데요. 죄송합니다. 잠깐 쉬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밤을 새가지고 알람을 해놨는데 지금. 자, 요게 볼펜인데요. 그죠? 예, 이게 볼펜인데 제가 이게 예전 같으면 이렇게 떨어뜨리면 깨져요. 이게. 근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오시니까 현박 선생님이 어때요? 품질? 그냥 좋은가요? 표면이 어떠세요? 결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런 상품이 실제 엔드유저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뚜껑을 체결하면 부러지거나 못 썼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7년 전에 디자인한 거거든요. 근데 계속 상품을 못 만들었어요. 팔고 싶은데 기술이 안 따라주고 재료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훌륭한 재료들이 나오고 결이 안 보여요. 칼라별로 다 뽑을 수가 있다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말이 있어요. 3D 프린팅 쪽에는 그걸 마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요만한 구슬 아시죠? 지금은 우리가 가장 작은 구슬로 사업을 할 때예요. 3D 프린팅에서 고부가가치 임플란트라든가 아까 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죠. 자, 이 얘기가 길어지면 또 안 되니.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노멀이라는 그 이어폰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스캔 데이터를 받으면 이렇게 자신만의 귀에 맞는 것을 배송을 해주는데요. 한 3주면 와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실제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상품이죠. 저걸 퍼스널리제이션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제 안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요즘 한 여러 회사가 생겼어요. 일본하고 독일 특히 회사에서 이 패셔너블한 안경들을 많이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두상 스캔을 통해서 DB를 확보하고 이 고객이 원하는 디자인을 계속 바꿔서 또 제안을 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영상이 있는데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주문을 한 유리예요. 유리같이 보이시잖아요. 3D 프린팅으로 만든 렌즈입니다. 예, 여기 투명도가 90.02%가 나와요. 정확하게. 그거 90%면 유리보다 나은 거예요. 아셨어요? 우리 강화 유리 있죠? 그게 87.8%거든요. 근데 3D 프린팅으로 티 하나 없이 저런 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킨텍스 인사이드 3D 프린팅 때 저 렌즈를 독일에 주문을 해서 3D 프린팅으로 실제 이것도 3D 프린팅으로 완전히 뽑은 안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엔드 유저 상품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최종 제품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전에 한계라고 느꼈던 것들이 극복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서스테이너블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환경을 떠나서는 논할 수 없는 것이 제조업의 생산 기반 시설들인데요. 그 중에 3D 프린터는 안전한가요? 그죠? 3D 프린팅의 부정적인 면을 자꾸 찾다 보면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여기 있는 것은 단 2.2kg 정도, 2kg의 액체재료로 만든 1m, 저기 써있죠? 1.5m짜리 그 쿠션이에요, 쿠션. 그죠? 앉을 수 있는 소파. 그런데 이거 100kg 정도를 견뎌요.
예, 그런데 이건 구조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것이죠. 최소한의 재료로 경량화를 구현해서 우리가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디자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들이 이렇게 한 손으로 들을 수 있는 정도로 가벼운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재료 기술이 발전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의 한계를 그동안 갖고 있었던 것은 극복될 것입니다. 10년 내에 제가 볼 때는 어지간한 제품들은 금형으로 나온 것과 필적할 정도의 품질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그러면 준비할 게 많죠. 우리는 다 외국 재료를 쓰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이런 것도 지금 다 이렇게 큰 것으로 한 번에 뽑은 거예요. 실제 주물을 뜨기도 힘든 구조도 있어요. 한번 쓰고 나면 버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디자인들을 뽑을 수 있죠. 이런 재활용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빌드, 여기 나오는 그 필라멘트를 두껍게 해서 디자이너거든요. 이분은 네덜란드에. 그래서 이런 가구를 1년에 4,000개를 생산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마나 이런 데서도 작품 플러스 재활용에 대한 개념으로도 잘 팔리고 있죠. 저도 이런 의자를 사고 싶어요. 그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냉장고에 나오는 그 가소성 수지를 빻아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술이죠. 디자이너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재료를 변신시키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 디자이너들이 하기에 달려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재활용을 할 수도 있어요. 무겁게 보이지만 메탈 프린팅으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만난 한국 작가인데요. 디자이너입니다. 지금은 스위스하고 독일에서 활동하는 친구인데 얼마 전에 저희 작가로 선정이 돼서 전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가 신터링 장비로 물건을 이렇게 만들면 버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 되게 비싼 재료를 독일에서 수입하는 재료인데 가루거든요. 근데 이 가루를 쓰고 남은 거를 통에다 넣어서 열선을 넣어서 거기를 따뜻하게 해주면 이 가루가 달라붙으면서 형상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가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죠? 아주 훌륭한 가구들이고요. 하나에 한 80만원 정도에 요번에 이탈리아에서 요번에 전시 있었잖아요. 밀라노에 거기서 전시를 하고 판매했던 제품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 재활용된 것들이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아요. 기존에 버려지는 게 되게 많습니다. 고급용을 제가 프린터를 많이 다뤄봤는데 폐기물이 너무 많이 생겨요. 냄새도 냄새인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재활용할 거냐.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티마이즈 디자인이에요. 최적화 디자인인데 이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그 위상 최적화를 좀 어려운 거예요. 토폴로지 모델링이라서 위상 최적화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있던 것을 새로운 어떠한 그 툴을 이용해서 디지털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최소한의 재료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든 부품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제품 3D 프린팅 시대 필수적인 프로그램이 돼요. 이제 대학에서 우리가 디자인과에서도 예전에는 저런 걸 왜 배우나 했지만 이제 이런 걸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전거 이 프레임 보라색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이 티타늄으로 3D 프린팅으로 제작이 된 거고요. 그런 기반 그 토폴로지 모델링에 의해서 최적화를 해가지고 만든 것들이에요. 경량화 스트럭처를 하지 않으면 전기차가 무거워요. 그리고 미래의 운송수단은 3D 프린팅으로 프레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한 번에 뽑아놓은 거죠. 이거는 다 견딜 수 있는 구조 실험을 했고요. EN 테스트라고 유럽 기준을 만족하는 테스트 통과한 것들이에요. 가장 강도 높은 테스트를 통과한 거라서 이런 것들이 실제 제품으로 나오고 있어요. 보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런 산업들이 디자인과 관련된 걸로 써놨지만 실제 많이 와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디자인의 위상은 도대체 뭘고 메이커스와 혼돈하기도 쉽어요. 작가들조차도. 그런데 구분은 명확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렇게 주얼리 같은 경우는 특히 누구나 사실은 모델링을 하면 디자인 감각만 조금 있으면 이렇게 주얼리 디자이너가 아닌데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네, 이건 저희 학생들 작품을 한 대 모아서 뽑아놓은 건데 이거는 손으로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컴퓨터로 만들다 보니까 내가 주얼리과를 전공 안 해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기술이 아까처럼 캐스팅 과정을 이제 주얼리 쪽도 거치지 않게 될 거예요. 이렇게 금가루를 그대로 붙여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광만 내서 팔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종로에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런 장비들로 다
바뀔 거예요. 캐스팅하는 과정 없어집니다. 직접 프린팅을 하는 것이죠. 해리가 없다고 해요, 우리가. 그 버리는 거. 자, 그래서 그 지금 최근에 이제 이런 이종 합금을 결합하는 실험을 성공을 했어요. 3D 프린팅으로. 원래 그 저런 그 합금은 힘들거든요. 그 저기 통과할게요. 시간이 쫓기니까. 자,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 접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아티스트들이 그 콘텐츠를 많이 들고 와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재료가 없어요. 저런 장비를 실험을 안 하죠. 그런데 실험 정신이 저는 강해서 재료가 나오면 즉시 사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테스트를 합니다. 이거는 액체 타입으로 만든 도자기예요. 예, 그동안은 도예공들이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물론 그분들이 만든 게 최고입니다. 그죠? 그런데 앞으로도 그럴까요? 앞으로도 그분들은 그것도 쓰지만 3D 프린팅으로 형상을 연구할 수도 있고요. 간단한 머그컵이나 생활자기는 직접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전기로에 구우면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냉장고 자석이에요. 여기다 꽃을 꽂을 수 있는 대형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 생활을 자기로 쓸 수 있게 되는 날이 온 거죠. 액체로 세라믹 가루를 레이저로 쏘니 얼마나 곱습니까? 이걸 도자 디자이너가, 도예가가 보고 깜짝 놀래요. 표면은 이렇게 곱게는 손으로 만들기도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동안은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었는데 드디어 액체 타입에서 저런 걸 구현할 수 있게 됐고요. 컬러나 유약을 잘 발라서 실제 생활자비로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인데요. 모든 디자인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3D 프린팅으로 모델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 반드시 사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두 가지에 걸려요. 하나는 내가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도 한계가 부딪히는 게 있는데 연속되는 형상들이 복잡한 구조를 띄고 있을 때는 모델링을 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때는 파라메트릭 기술이 들어가요. 그래서 증식 모델링 같은 걸 하죠. 이런 디자인들이 실제 판매되고 있는 물건들인데 알고리즘으로 만들죠. 이런 꽃피는 알고리즘들은 한국 그 박사님들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공개가 돼 있거든요. 오래전에 논문이 나와서. 그런데 이런 거를 가지고 MIT 나온 친구들은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게 요거죠. 무슨 꽃사지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그리고 이런 컴퓨터를 이용하다 보니 스케치하기도 힘든 디자인들이나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거를 쉽게 하면은 말은 쉬운데 직접 이거를 도전해 보니 상당히 기술적으로 또는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을 해야 된다는 난제가 있고요. 그러나 외국도 하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그로테스트한 아주 뭐 엄청나게 큰 이거 복셀젯이라는 독일 장비로 뽑은 건데 이런 것들이 인테리어용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옷 같은 것도 파라메트릭 기술이 들어가서 영상이 길어서 나중에 뒤에 어떤 분이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생략할게요. 이게 너무 아름다워요. 이게 최신 버전의 옷인데 그 노버스 시스템에서 만든 것이고요. 특이한 게 있어요. 이 녀석은 이런 걸 어떻게 출력할까요? 얘는 폴딩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많은 형태들이 절대로 서로 닿지 않게 포갤 수 있어요. 그래야지 조그만 기계에다 넣어서 만든 다음에 털면 저게 되거든요. 저렇게 큰 기계에다 넣으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엄청 중요해요. 패션 쪽에서는. 패션 강의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혹시나 자세히 듣고 싶으면 6월 1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오시면 패션의 진수를 보여드려요. 패션 쪽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본 것보다. 자, 그래서 이거 통과할게요. 마지막인데요. 파이널 프로덕트로 가고 있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초기에 제가 볼펜을 만들었을 때 학생들 작품인데요. 이런 걸 비싼 기계로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10년이 넘은 작품이고요. 요게 아마 2011년이라고 써있네요. 이거를 그냥 디자인 안 배운 사람들이 60시간을 배우고 디자인을 해서 3D 프린팅으로 색을 칠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볼펜이 이 당시 만들었던 디자인인데 그 전에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봤죠. 킨텍스의 이제 기념품으로 VIP용으로 나간 최초의 기념품이에요. 프리미엄. 비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10년 후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볼펜 회사들은 조금 더 새로운 디자인을 낼 수 있는 여지를 맞고 저는 이거를 고급 판촉물을 만들고 싶어요. 아직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주 그 완성도 높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3D 프린팅에 대해서 겉으로만 보지 마시고 자기 분야에 맞는 연구 주제를 잘 잡으시는 것도 좋고요. 좋은 비즈니스를 찾으세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거는 내용들이 많은데 요거 하나로 끝내죠. 그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실제 엔지니어이자 바이올린 설계자예요. 그래서 스트라디바리우스하고 이분이 연주하고 3D바리우스가 동시 연주를 하는 것인데요. 이 현악기는 특히 수축률이 되게 중요해요. 아시다시피 목재가 왜 비싸겠어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오랫동안 온도의 변화가 덜해서 현이 그대로 텐션을 유지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술들이 물론 목재학대보다는 떨어지겠지만 저런 기술들이 점점점 우리 생활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뒤에 많지만 제가 주책 없이 많이 떠들어서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